노골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러펫동물병원의 최인용수 이사입니다. 제 소개를 이제 하라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셨더니 아주 굉장히 어색하긴 한데요. 제 소개를 한다면 지금 현재 러펫동물병원 대표원장을 맡고 있고요. 조그마한 유통회사인 주식회사 러펫코리아 대표이사도 맡고 있고요. 조그맣게 간식 만들고 사료 만들고 하는 그런 R&D 비슷한 반려동물의 R&D 관련된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 영등포구의 조그맣게 수의사들 사이에서의 분회장을 맡고 있고 그로 인해서 서울시 수의사회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제 취미로는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골프 나가는 게 지금 굉장히 그냥 그 낙으로 사는데요. 뭐 아니면 뭐 산에 다니는 등산이나 둘레길 다니는 거나 아니면 뭐 자전거 타고 한강 달리는 이렇게 되도록 그냥 무념무상인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골프가 인연이 돼서 이 채널에서 인터뷰가 온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솔직 담백하게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골린이 박찬의 노골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러브펫 동물병원 최인영 원장님 모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장님, 이곳은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일하는 곳이고요. 이게 러브펫 동물병원이고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간단하네요. 여기는 어떤 동물이 많이 오나요? 개, 고양이가 보통 줄을 이루고 그다음에 특이하게는 뭐 파충류, 뭐 뱀, 도마뱀, 고슴도치, 토끼, 뭐 새, 뭐 거북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제 시작을 하셨는지? 저는 2002년, 3년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외과대학원 졸업을 해서 이제 외과 과장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원장을 하고 지금 거의 한 15년 이상 임상 수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다른 병원에서 이제 직원으로 계시다가 개원을 네, 전에 하셨죠? 개원한 지는 꽤 됐고요. 한 2005년도에 이제 개원을 제 병원 자체로서는 이제 2005년도에 했고 그 뒤부터는 다 제 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제가 최인영 원장님을 찾아온 게 저 연습하는 곳이 있거든요. 골프 운동하는 곳에서 새벽에 강아지가 너무 아파가지고 여기를 왔다 그러더라고요. 연락을 해서 막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뭘 잘못 먹였대, 사람 먹는 거를. 그래가지고 여기를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원장님께서 취미생활로 골프를 하시더라고요. 아, 네네. 연락하고 찾아오게 됐습니다. 아, 골프 구력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골프는 2012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부모님이 이제 시작하자고 하셔서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제가 이제 반려동물 관련된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사업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어울리다 보니까 골프를 자꾸 치러 가자고 하는데 아 골프라는 게 정작 시작하고 나면 너무 좋은데 처음 시작할 때는 여기 안에 이제 4시간, 5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 같이 있어야 되고 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시작을 안 하고 있었는데 한번 이제 연습장 다녀서 레슨 받기 시작하는데 그냥 그게 빵빵 치는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가 이제 많이 풀리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시작을 해서 필드를 이제 나가봤는데 처음 필드 나갔을 때는 공이 거의 그날 혼자 한 30개를 그렇게 연습해서 나가서 자신있게 나갔는데도 제가 첫 머리 올린 곳이 이제 덕평 힐뷰였는데 지금은 H1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그렇게 나가서 아마 거의 그 첫날 한 30개 이상의 공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냥 같이 나가서 지인들과 얘기하고 웃고 그냥 오래 얘기할 수 있고 또 사업하면서 같은 사람이랑 이렇게 5시간 동안 같이 있고 특히 남자들끼리 또 같이 사우나도 같이 하게 되고 지금은 그 코로나 때문에 그 뭐 사우나 할 수 있는 게 쉽진 않았지만
최근에는 예전에는 사우나 같이 하고 나고 하니까 더 친해지게 되고 여러 번 술을 먹고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짧은 시간 안에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스포츠더라고요. 같이 이제 오래 얘기를 하게 되고 되도록이면 이동하면서도 땀이 지나서 저보다 큰 사람이랑 오랜만에 아, 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더 가까워지게 되고 여러 번 만나게 되는 것들을 하루에도 충분히 같이 술도 덜 먹을 수 있고 끝나고 근처 또 맛집도 찾게 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스포츠인 것 같아서 하다가 한 18년, 17년 정도를 이제 다시 사업 재정비하고 뭐 이러면서 골프에 좀 멀리 이렇게 하게 돼 있다가 2019년도부터 좀 다시 시작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그전까지는 그래도 한 보기 플레이까지 했었는데 다시 시작하니까 다시 이제 백돌이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되는데 그전까지는 이렇게 연습을 하고 뭐 이런 재미를 해서 늘려가는 재미가 없었고 그냥 필드 나가는 재미에 따라 나가고 그냥 지금 생각해보면 그 좋은 골프장을 다니면서 싸게 지금보다는 싸게 왜 그렇게 막 치고 다녔는지 하나도 창피하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공이 안 맞으면 연습장을 찾게 되고 내 폼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고 좀 더 잘 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뭐 다시 이제 보기 플레이어 정도를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도 열심히 해서 이제 최대한 80대로 보기를 벗어나봐야지 했는데 또 폼 왔다 갔다 하고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 올 겨울에도 또 열심히 해서 내년에 좀 좋은 성적을 가져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